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제 강의,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저 정대감님, 정법사님은 왜 매일같이 조상인가? 왜 조상을 매일같이 부르짖나? 왜 조상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나? 정법사님은 어느 때 천신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천신이 없다라고 하는 적이 없고요. 천신은 나에게 느낌이 없다. 나에게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저도 천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라는가요? 천신을 부정하지 않고 저 막연하게 우리가 인간과 내 조상 말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신을 모시고 사는 존재지, 신을 모시고 사는 존재는 맞아요. 근데 이 천신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막연하게 있다는 건 저도 느껴요. 그 느끼는 거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우리 무당이 말하는 내 몸에 실렸다 라는 느낌으로는 없다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옥황상제를 부정하고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옥황상제라고 이름을 짓는 것, 이름을 지어서 있는 존재. 그러면은 우리가 옥황경에서는 옥황상제라고 하자. 그러면은 옥추보경에서는 구청원흥원 내성모 천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태을보신경에는 태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는 다른 구천진경에서는 구천상제라고 한단 말이야. 어느 경우에는 현천상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다 똑같은 하나의 우리가 천신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선수라고 보자 이거. 그때 옥황상제라는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름은 우리가 옥황상제라는 이름을 이름으로 규정할 때는 이때부터는 옥황상제가 아니라 하나의 이름표에 불과하다. 이때는 마네킹이다. 그 다음에 어느 집이나 내가 있으면은 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있어요. 있으면은 그 나에게도 나를 낳아주고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든 어떤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다. 똑같아요. 천신이나 옥황상이나 높은 조상을 부정하진 않는다. 부정하진 않는데 그 높은 조상은 나하고 느낌으로 교류가 안 된다. 그 다음에는 이 높은 조상으로 쭉 따로 올라가면 대한민국은 어느 누구나 저 환인 할아버지의 아들인 환웅 할아버지의 아들인 단군 할아버지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할아버지란 말이야. 태백산에 가면은 태백산 산신은 대한민국 무당이랑 무당 다 모셔가. 태백산 산신은 교회를 다니든 절을 가도 다 모셔갈 거예요. 그 태백산 산신이 나에게 해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쭉 따라 올라가면 결국은 단군 할아버지로 간단 말이에요. 단군 할아버지. 근데 이 단군 할아버지가 직접 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무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단군 할아버지 이름도 제대로 몰라서 왕건이래. 왕건. 건데기가 하나 크게 걸렸나 보지. 왕건이가 걸렸나 보지. 왕건은 고려라는 나라를 만든 고려 태조가 왕건이고, 왕건이보다 더 위에로 올라가는 단군 할아버지는 왕검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왕검도 이거는 이 양반이 옥황상제나 뭐라는 것처럼 당신 이름이 아니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당신이 살아있을 때 날 세종대왕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해요. 이거는 묘호라고 그래. 묘호. 묘호라고 하든지 시호라고 그래. 시호라고 그래. 이 돌아가신 다음에 붙여주는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다, 태조대왕이다, 태종대왕이다, 세조대왕이다. 이거는 당신이 살아있을 때 부르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야. 돌아가시고 나서 추존한다 그래. 돌아가신 이른 양반을 높여 부르는 이름이란 말이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아생전에 경찰서장을 했어. 그럼 그 경찰서장이라는 직함은 살아생전에 나는 무슨 무슨 경찰서장이야 그래요. 그런데 이 경찰서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경찰서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찰서장이 돌아가시면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붙여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저 동묘나 남묘를 가봐도 그냥 관우장군, 관우장군. 그런데 관우운장이라고 그래. 관우운장. 운장이라는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근데 호태율 무한 성덕 관 관성제군 이렇게 돼 있어요. 관성제군이라는 이름. 관성제군이라면은 살아서 붙이는 이 돌아가신 다음에 붙여주는 이름이 시호라고 그래.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라고 그래도 단군 왕검이라도 왕검이라는 것은 이제 국어학자들 한문학자들하고 좀 다르지만 임금이라고 할 때 임자가 임금, 단군 임금님이다, 임금이다. 임금이다 할 때 임자가 왕으로 바뀐 거예요. 임금이라고 글씨를 쓰다 보니까 임금이라는 글씨하고 왕금이 왕건이라는 글자하고 바뀐 거야. 이래서 이 단군 할아버지께서 오셔도 단군이다, 왕검이다 이런 말 자기는 안 써. 이거는 학습된 거란 말이야, 학습된 거. 단군 할아버지가 와서 학습된 거를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도 아이고 내가 니네 할머니다 그러지 내가 무슨 가문의 멧돼손이고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본 무당했으면 나오라고 그래 진짜로. 이 다 그래놓고 왕건이라고 그러다면은 왕건이가 하나 걸렸나 보지 뭐. 이것이 바로 무당이 마네킹 무당이라는 건 마네킹 무당 이런 무당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가짜 무당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대한민국 무당들이 왜 조상을 자꾸 찾느냐? 왜 조상을 찾느냐? 여러분들이 점을 보면 알아요. 점을 봐보고 구슬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점을 볼 때 물론 점을 볼 때 어떤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너 직업에 문제가 있구나. 어떤 경우는 단순하게 너가 삶에 문제가 있고 삶에 그래서 이혼을 하냐 이사를 가냐 옮기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뭐 동떡하느냐 산소탄이 났느냐 뭐 삼재가 들었냐 홍수가 났느냐 이런 걸 볼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때 너한테 이런 조상이 있구나, 이런 조상이 있구나, 이런 조상이 있구나 하면서 요 증상을 몸으로 직위를 받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직위를. 근데 이 직위를 받을 때 이 사람이 직업을 옮기든, 아기를 못 낳든, 이 사람이 술을 먹든, 이 사람이 이혼을 하든, 이 사람이 정신병자처럼 매일 우울증 걸려서 죽고 싶다 하든, 이 몸에 직위를 받을 때 이 직위를 받는 이 조상을 풀어주라고 하면서 구슬시킨단 말이야. 풀어주라고 구슬시킬 때 이 풀어주라는 대상이 전부 다 이 집에 그냥 빌고 부자로 살고 장자로 살고 잘 먹고 잘 이런 양반 빌어주라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양반을 풀어주라고 할 때 주로 자살을 하고 약을 먹고 목을 매달고 청춘에 죽고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는 돌아가신 지 한 달이 됐고 1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이렇게 된 조상들을 풀어주라고 하지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각종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강간을 당해서 죽었든 애를 낳다가 해산을 죽었든 아니면 낳자마자 죽었든 아니면 낙태를 했든 자손을 아예 못 가지고 80이 돼서 90이 돼서 죽어서 자손을 없이 죽었든 아니면 쫓겨나서 소방 마셔서 죽었든 이런 가진 사연이 있단 말이야. 이 가진 사연들로 인해서 너가 강간당한 조상이 앞을 서 있기 때문에 너 딸이 이번에 이런 위험에 처 있다. 그러면 이 양반을 풀어줘야 된다. 너가 니네 집에
자살한 조상이 있어서 네가 요즘 매일같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늘어난다. 너가 이 양반을 풀어준다. 너희 집에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신 분이 있으기 때문에 너가 자꾸 교통사고가 난다. 너희 집에 간암으로 위암으로 죽은 양반이 표적이 너한테 자꾸 치니까 이 양반을 풀어줘야지 너가 간암 위암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점을 보고 구슬하는 원리란 말이야. 그때 무당들은 조상을 안 풀어주고는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리국 과정에서 이걸 다 겪는단 말이야. 내리국 과정에서 어떤 경우는 정신적으로 불면증이 와 불안하고 초조해 가슴이 답답해 건망증 치매 증상이 와 자살하고 싶어 우울증 조울증 증상이 있어 이게 다 있단 말이야. 이게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사연이나 돌아가신 시간대에 따라서 이런 거 느껴지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프단 말이야. 몸이 아프면은 그 사람이 약을 먹어서 죽은 양반이 내가 목이 아프고 청춘의 사고로 죽었으면은 머리가 깨졌으면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부러지면 다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 양반이 죽으면서 하루 이틀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아프다고 죽었으면 그것이 내가 지기를 느껴진 말이야. 그런 복합적인 증상들이 두통이 느껴지고 가슴 두근거림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위장이 아픈 것 같다 간이 아픈 것 같다 폐가 아픈 것 같다 기침이 나오는 것 같다가 그저 배가 창자가 꼬이는 것 같다가 어느 경우에는 특히 여자분들은 아래가 뻐근하게 아프다 흘러내려갔다 생리가 양이 많았다 적었다 허리가 쪼개진다 골반이 깨진다 이런 증상들이 애를 낳고 강간당하고 낙태하고 이런 조상들이 왔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나를 잡아 구슬 날 잡아 음식을 준비해 굿상을 차려 그 다음에 구슬 풀어내 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날만 잡아도 이런 조상들이 다 움직여서 그날부터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상을 차리면서 음식을 하면서도 몸이 아파 굿상을 차리면서도 아파 근데 굿에서 한 거리 그걸 불러가면서 이 조상 왔다가 저 조상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가고 이 양반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죽고 이렇게 억울하고 불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증상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굿이 끝나면 내 몸이 개운해진단 말이야. 이거는 대한민국 무당이 다 느끼는 거잖아. 그런데 왜 조상을 찾냐고? 이거 안 찾으면 무당이 할 게 뭐가 있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들 내리꽃 가리꽃 여러분들 신꽃을 할 때는 왜 이놈을 신만 찾으라고요? 신만. 아니 옥황상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겠어요? 높은 조상님이 목매달아 죽은 걸 알겠어요? 왕건 할아버지가 약을 먹고 죽었겠어? 누가 그렇게 죽었어? 세종대왕님이 목을 매 죽었겠어? 이 천신은 여러분들한테 아무 느낌도 감정도 안 져요. 그 다음에는 옥황상제가 뭐 배가 고파서 여기 굿상 차렸는데 와서 끼웃거리겠어? 옥추보경에도 나오잖아. 옥추보경에 저 상제는 저 위에 애헴하고 있지 백마신장을 보낸다잖아. 그 너희들이 빌어도 태상한테 빌을 하잖아. 경문한테 빌을 하잖아. 그 다음에는 옥추복에서 주로 파먹는 게 원앙이 워낙 이 경성도 사람들이 워낙 하는데 원앙이라는 원 맺혀서 저 지옥불에 있는 조상을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경성도 문당들이 어느 순간 옥추복경의 노예가 돼 있어요. 옥추복경의 노예. 옥추복경이 잘 읽어봐야 쓰레기라니까. 그때 이 제11장 유원지왕. 너희들이 집안에서 되는 일 없고 너가 사주팔자기 꼬인 것도 너가 하는 일이 안 되는 것도 다 이 원만한 조상이 있어서 그렇대. 그 원만한 조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옥추보경을 그래. 그럼 다 해결해야 된대. 구탈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간혹 유튜브나 지가 무당이라고 이렇게 폼을 잡고 하면서도 조상권 필요 없다는 그런 가짜 무당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너가
말문이 알린 것도 이 조상이 원앙 때문에 그렇대. 지옥고에 매여서 그렇대.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아니, 조상이 왜 지옥고에, 아, 지옥고에 매였으면 그걸 풀어줘야지. 그걸 내 몸으로 실어서 풀어야지 풀리지. 여러분들이 구슬해보면 알잖아, 구슬해보면은. 점을 봐보면 알잖아, 점을 봐보면은. 점을 봐보면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청춘해지고, 약 먹고 찌고, 목매달아 죽은 사람 풀어달라 그러지. 그리고 구슬해서 이 양반이 풀리면 내 몸이 깨운해지잖아, 내 몸이. 그러면 제갓집이 하는 일을 잘 되는데. 근데 왜 무당은 내리꽃할 때, 이런 양반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러냐고. 이런 양반을 내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슴 두근두근 걸 때 가슴 아픈 양반이 왔다 가야지 내가 그 증상이 없어지지. 여러분들이 발,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플 때 그 머리 아픈 양반이 풀고 가야지 머리가 아픈 게 없어지지. 내가 목을 양반이냐, 목을 양반이냐 왔다 가야지 내 목이 안 아파지지. 굿이나 내리굿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굿을 잘하고 점을 잘 보려면은 이걸 겪어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 구슬 받은 사람들이 다 벙어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지금 제 강의를 보고 저게 내 얘기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왜 조상이냐? 이래서 조상이냐? 이래서 조상. 이렇기 때문에 무당은 내 조상거리가 내 조상이 내 몸에 합이 받아야지 되는데 그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이. 그래놓고 뭔 무당 노릇을 하라고 그래. 미치고 빨딱 노릇이지. 나는 굿이 끝나고도 내내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이게. 하, 정말 좀 생각 좀 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속대 정보수정대입니다.